안녕하세요. 안녕. 오늘은 요즘에 엄청 핫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쇼핑을 해봤어요. 주변에 알리에서 쇼핑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궁금해하던 찰나에 쇼핑할 기회가 생겨서 골라봤는데 매일 거의 1만 개가 넘는 상품들이 올라오는 플랫폼이라서 진짜 상품을 고르는 게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. 여러분들께 괜찮은 상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진짜 매 눈으로 눈 빠져라 골라왔어요. 저희 원래 MD였잖아요. MD의 눈으로 저희가 골라봤습니다. 오늘 처음 뜯는 거라서 한번 같이 뜯어보면서 볼까요? 짜잔. 아니 잘 골라왔네? 올 보면은 또 트렌치도 다시 많이 보이고 워크 자켓도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. 그래서 약간 이런 투톤으로 된 자켓이 그래서 하나 사고 싶었는데 엄청 뒤졌거든요. 나는 이런 트렌치 자켓 솔직히 봄에 엄청 길게는 못 입잖아. 그래서 비싼 거 사는 거 너무 부담스럽거든. 맞아 맞아. 근데 얘 솔직히 너무 싸니까 거의 3만 원? 어. 진짜 괜찮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 나 꽤 마음에 드는데 코듀로이로 되어 있고요. 안에 안감도 나름 까만색이 아니라 이렇게 체크무늬 디테일이 되어 있어서 마냥 얇지만은 않아요. 약간 따뜻할 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. 이 단추도 나는 꽤 이 색 디테일이 마음에 들었어. 오, 나 이거 근데 진짜 잘 입고 괜찮다. 내가 고른 거. 나 이거 왜 잘 골랐지? 헤링본 자켓이에요. 이거 약 가을에도 되게 잘 입을 것 같아. 가을에 잘 입을 것 같아. 갈색이 또 눈에 아른아른 거렸었거든. 그래서 이걸 골라봤는데 진짜 딱 봄에 입기 좋은 정말 안 두꺼운 자켓이고 기장감이 근데 되게 괜찮다. 일단 첫 번째 아이템들은 다 나쁘지 않아. 이게 지금 만 원, 2만 원? 그러니까. 이렇잖아. 맞아. 근데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. 근데 이건 다 저희가 잘 골라서 그런 거라서.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만 개 이상의 상품이 올라오잖아요.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약간 저는 진짜 당황했어요. 너무 많으니까 정말 나 고르는데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. 근데 첫 번째 아이템이 일단 산 거. 오. 검은색 블레이저를 사봤는데 안 두꺼워서 그냥 티셔츠 입고 입기에 좋겠는데 그런 용도로 저는 진짜 가볍고 후들거리는 검정색 블레이저 자켓을 사고 싶었거든요. 괜찮은데? 진짜 가볍게 막 가지고 다니면서 봄 자켓을 입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. 나는 허리를 묶을 수 있는 끈이 같이 오는 자켓을 한번 사봤거든. 이렇게 두께감이 있는 멋진 여성 같은 코디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샀어. 이거 끈을 풀면은 이런 자켓이야. 끈을 묶은 게 훨씬 예쁘다. 그치? 이런 코디를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. 맞아.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얘는 카라가 있는 자켓 스타일의 얇은 패딩이거든요. 근데 사실 봄에 춥잖아. 그래서 이런 얇은 패딩 하나 있으면은 이렇게 반바지랑 코디해도 되게 귀엽게 잘 입겠다 싶어서 하나 사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원피스 같은데 그냥 안 잠그고 걸치는 용도로 생각했는데 좀 추운 봄날 입으면 좋을 것 같아. 어때? 귀엽다. 귀엽지? 저희 둘 다 이거를 사고 싶다고 장바구니에 담아놨더라고요. 나는 사실 이거를 왜 샀냐면은 이제 내가 곧 휴가를 가잖아. 그래서 나시티에 이런 걸 입고 싶은 거야. 솔직히 긴가민가 했거든요. 막상 입어보니까 정말 나쁘지 않네. 저희가 알리익스프레스 후기 같은 거 찾아보니까 단추구멍이 안 뚫려서 왔다 이런 후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저희가 다른 옷들은 다 괜찮았는데 나 이 옷을 단추구멍이 안 뚫려서 온 거야.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? 하고 집에서 그냥 단추구멍을 칼로 이렇게 뚫었어요. 뚫어서 입었더니 또 입어져.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입을 것 같아요. 근데 되게 나쁘지 않은데? 귀엽던데? 응, 귀여워. 주머니도 있어요. 그러게. 나시나 반팔티에 여름에 진짜 잘 입을 것 같아요. 아 맞아. 데님 냄새가 좀 날 수도 있으니까 냄새를 밖에서 빼놓고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런 자수 블라우스를 한번 사봤어요. 제가 평소에도 자수 블라우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거는 안 싸 보여요. 딱 적당하게 예쁘게 잘 들어가 있어서 잘 입을 것 같아. 그러게. 하이트 자수 블라우스는 사실 있으면 이거 되게 기본템이야. 나시 같은 거 입어도 좋을 것 같아. 아니 우리 너무 잘 골랐네? 저는 사실 조금 의심 반 기대 반이 오거든? 잘 골랐다. 아니 하나는 원피스를 좀 사보자 해서 제가 진짜 엄청 뒤졌는데 그 화면에서 보기에는 되게 예뻐 보여서 샀는데 디자인은 똑같아요. 제가 생각했던 거랑 근데 색이 조금 다른 것 같아. 엄청 개나리 색이. 저는 사격럭 같은 거 입을 수 있는 원피스 같은 거 하나 사볼까 했어. 이게 좋은 점이 여기 어깨 패드가 들어있어. 후들후들거리는 재질이에요. 그래서 완전 한여름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
저희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야? 데님 원피스? 갈색 자켓? 그거를 제일 추천하려고 했거든? 진짜로 휴가 가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. 저는 이 자수 블러스, 그 다음에 이 자켓. 이 자켓 진짜 괜찮은 것 같아. 알리익스프레스에 A패션에 들어가시면은 뭐 MD 셀렉 상품이랑 더 많은 이제 세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해요. 영상 올라가는 요 주가 최대 할인주라고 하거든요? 근데 사실 할인주가 아니어도 이미 싸지만 거기서 또 더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은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. 알리는 유통 마진이 없는 플랫폼이어가지고 곳의 옷들이 사실 여러 쇼핑몰에 올라오잖아. 똑같은 상품들이. 근데 그 전에 그분들이 도매로 가져오시는 그 옷을 도매가에 그냥 마진 없이 사는 거니까 제일 저렴한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대신에 그만큼 사진도 많이 없고 스타일링된 것도 많이 없고 맞아. 어떻게 사지 하실 텐데 저희가 추천해주신 거 그냥 한두 개만 구매해보셔도 궁금증이 풀리실 거예요. 근데 나는 결론적으로는 생각보다 굉장히 만족도가 있네요. 괜찮다. 그러면 다음 쇼핑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.